오늘은 11월 달에 선물 받은 것과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물 받은 것은 여기 이렇게 목에 둘릴 수 있는 워머이고요.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워머를 선물 받았고, 그리고 MLB 모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네이비 색깔로, 뒤에는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 심플하고 깨끗한 것 같아서 블랙을 살까 네이비를 살까 고민하다가 네이비를 골랐습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또 제가 구매한 것은 교보 하트렉트에서 구매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목욕 가방. 뜯어볼까요? 제가 문구류 이런 걸 좋아하고 또 가방이나 파우치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갖고 다니기 편하게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사이즈가 작아서 가방 안에 또 가방으로 넣을 수 있는 파우치 겸용으로도 쓸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선물 받은 거에 빠뜨렸는데 수애무랑 뷰러예요. 뷰러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네스프리에서 하나 산게 있는데 이걸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이미 소문나서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좀 두서는 없지만 다시 교보 하트렉스로 가서 또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가방을 샀습니다. 이거는 여행용으로 제가 산 건데 여행용이나 아니면 제가 촬영할 때 쓰려고 산 건데 촬영할 때 핸드폰을 막 넣고 이제 펜이나 노트 같은 거를 늘 그런 가방이 조그만 가방이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벨트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5,000원 정도이고 가방은 2만 원대 정도에 산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고 그냥 일반 여행 파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펜을 꽂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메모장 꽂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공간, 깊은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 막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 정도의 사이즈 가방을 찾았는데 좀 약간 레스포색은 너무 무늬가 화려하고 레스포색은 너무 화려하고 좀 심플한 걸 찾다 찾다 교보 하트렉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끈도 긴것 같아요. 끈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잠깐 잠깐 외출용이나 뭐 마트 갈 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류를 많이 샀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에는 메모를 많이 하려고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 필통을 샀습니다. 이렇게. 또 눈 모양. 이렇게 그린색의 필통을 하나 샀고, 여기에 이제 담을 펜도 샀는데요. 요새 펜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무료로 나눠주는 펜들만 사다가 이렇게 제가 돈을 주고 펜을 산게 되게 몇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보니까 1,200원, 1,400원
비싸게는 4,000원대의 펜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스탬플러가 고장나서 스탬플러를 샀습니다. 스탬플러 가격도 되게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저렴한 건데, 6,000원에 샀습니다. 되게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몇만 원대도 있었고, 6,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어떤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원래 디자인 스킨에서 핸드폰을 많이 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뚜껑이 없는, 이런 뚜껑이 있는 거를 살려다가, 그냥 가까운데 교보 핫트랙스에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블랙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S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원대예요. 디자인 스킨은 쓰던 거 가지고 가면은 한20% 30% DC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여기서 계속 사고, 아니면 디자인 스킨 뭐 강남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살 예정입니다. 한번 써보고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쇼핑을 한지 오래돼 갖고 이것저것 살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사고 그랬는데, 먼저 화장솜은 그냥 올리브영에서 싼거 샀고요. 1,000원짜리. 그리고 올리브영에 이거 투쿠포스쿨 쉐딩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쉐딩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것도 새로 샀습니다. 국민 쉐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쉐딩을 안 쓰던 사람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중독되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쉐딩도 샀고요. 그리고 헤라 리필도 샀고요. 리필만 따로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그리고 이니스프리에서 좀 샀는데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에서 사은품 욕을 줬는데, 3만 원대 이상 사면은 욕을 줘요. 이걸 풀어보기 전에 먼저 눈썹 칼 샀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니까 또준 사은품, 그리고 눈썹, 아이섀도우 브러쉬 베이스용으로 하나 좀 두꺼운 거 샀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분류를 초보자들도 좀 알아보기 쉽게 분류를 해놨어요. 몇호몇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베이스 브러쉬용, 뭐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용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잘 샀는데,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에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은품이고, 이거. 이것도 써봤는데, 동백, 핸드 앤 큐티클 밤이라고, 손톱하고 손하고, 이렇게 약간 코팅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이니스프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써봤는데 괜찮아서 브러쉬를 또 사게 되었는데, 이건 쉐딩 브러쉬예요. 쉐딩용 브러쉬. 부드럽고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렇게 우드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괜찮고, 이거는 퍼프요. 비비크림 바를 때 쓰는 퍼프. 남성들도 그냥 손으로 하기보다는 퍼프를 이용하는 게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섀도우를 이니스프리 거 써봤는데, 너무 컬러가 예뻐갖고 새로 나온 아이섀도우를 샀습니다. 번호는
아, 이름은 마이 아이섀도우 쉬머이고 속은속은 별이라고 7번이네요. 7번. 이게 S7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펄감도 살짝 있고 약간 브라운에 레드 컬러가 살짝 가미된 건데 써보고 한번 색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사은품 팩하고 샘플을 주셨는데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 있고 두 개의 샘플. 그리고 메리 럭키 키트라고 랜덤 박스인데 이건 3만 원 이상 사면 주는 건데 화장솜이 안에 들어있고요. 화장솜이 3묶음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더마 포뮬러 필링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필링 크림 잘안 쓰긴 하는데 각질 일어날 때는 필링 크림 쓰는 게 좋잖아요. 정품이 들어있네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괜찮은데요? 정품도 들어있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또 받은 것과 사은품을 이제 뜯어봤고요. 그리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제가 드디어 립글로즈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VDL 립글로즈를 엄청 많이 써갖고 좀 바꿔보려고 바비브라운에서 샀는데 가격은 3만원대고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 1층에서 바비브라운 컬러는 22번 로시 22번인데 글로시하고 핑크 계열이 있는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코랄 핑크의 글로시한 느낌이라 이렇게 여기 스틱 부분이 좀 바비브라운은 짧은 편이에요. 이런 컬러입니다. 컬러가 뭐 카메라나 뭐 핸드폰 어떤 걸 써도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은은한 핑크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바르고 바르면 좋은 컬러. 근데 저는 이것만 당분간 바를 거고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컬러가 예뻐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계입니다. 제가 시계가 다막 험하게, 너무 험하게 써갖고 이득을 키고 저득을 키고 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상 시계를 저렴한 거를 샀습니다. 왜냐면 너무 험하게 쓰기 때문에. 로이드 거고, 짠, 이렇게 보증서도 있고, 매장 직원분이 좀 싸게 해주셔갖고, 이게 커플이에요.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고, 같이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그 가격대로 해주셔서 4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OST등 저는 여행용으로 가져갈 만큼 싼 시계들을 많이 써요. 너무 심하게, 너무 이렇게 막 쓰는 편이라서. 근데 이것도 써볼게요. 브라운 이렇게 가죽에 안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심플하고. 제가 블랙을 좋아하거든요. 블랙하고 블루 계열의 컬러를 좋아하는데 마음에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바이.